중앙 쪽에 공간이 많았고 손윤이 로빙 패스 깊숙하게 됐어요? 자 스피드가 좋아요 강유미 김단비와의 대결 박스 안에서 자, 여기서. 뺏기지 않습니다 자 줄 곳을 조금 찾고 있는데 컵백 이후에 박연의 슈팅 세컨폰 네 득점이 인정됩니다 자 이런 시간에 경주한 선이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서지현의 득점 네 여기서 일단 박예은 선수의 슈팅이 약간은 정면 쪽이 아닐까 싶었는데 네. 바운드 된 볼에 대한 집중력이 워낙에 좋았던 경주한 선이었고요 일단 이번에 한 번의 역습 과정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선제골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는 한수원입니다. 앞서 김민정 골키퍼가 볼을 잡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볼을 놓쳤어요. 네. 그리고 그것을 또 집중력 있게 따라갔던 서지은 선수의 끈기를 또 칭찬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다시 볼까요? 이 장면에서 박예은 선수의 슈팅 장면. 네. 그리고 박예은 선수의 슈팅 딱 그 장면에서는 서지은 선수는 온사이드였기 때문에. 아 여기서 김민정 골키퍼의 캐칭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제철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경기를 네. 굉장히 선수가 좀처럼 받을 수 없게끔 일단 압박을 해주고 있고요. 자 협력 수비로 우선 볼을 뺏어내는 경주한 수원.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자 경주한 수원의 좋은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 나희 한 명 제쳐내면서 자, 그리고 중앙 쪽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자, 박스 안까지 강유미 강유미입니다! 스코레인에요! 2점 찰리는 경주한 수원! 자, 역시 중원에서 빌드업! 오늘 한수원이 워낙에 압박 강도가 좋기 때문에 현대제철이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중원에서 볼 탈취했던 나희가 아, 네, 정확하게 압박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저건 무슨 세대원이죠? 예. 아, 강유미 선생님이 직접 물어봐야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분명 벤치 혹은 관중석 쪽을 바라보면서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줬는데요. 네. 저런 셀레브레이션을 조금 처음 봐서 저도 당황했습니다. 아, 네. 굉장히 또 개성 있는 세레머니를 네. 보여줬던 강유미 선수고 지금 여기서 나희가 한번 제쳐놓고 나서 이 아. 패스가 워낙에 좋았어요. 그리고 서지현 선수의 등을 져주는 플레이까지. 그렇죠. 게다가 김민정 골키퍼가 완전히 역방향에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희가 일단은 정확하게 볼이 전달이 됐고 이 강유미가 한번 접고 굴절이 되면서 아, 김민정 굴절이 있었군요. 네, 김민정 골키퍼가 방향을 잡는 데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경주한 수원의 두 점차 리드. 일단 여기서 이 셀레브레이션이었어요. 네. 네. 약간 어깨가 탈구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저 따라하고 싶네요. 선수가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경주한 수원 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영아 아 정영아 네. 자 실수가 나왔는데요. 오 여기서 PK를 선언합니다. 아 지금 정영아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마지막 순간 내내매 이 집중력이 돋보였네요. 여기서 정영아 선수가 손을 사용했다는 네. 판정이 찾아옵니다. 키커는 손아연 그리고 골문에는 김혜린 골키퍼. 손아연 슛 네. 들어갑니다. 자 우선 만회 골을 기록하는 인천현대제철의 손아연 선수입니다. 스코어는 1-2 우선 한 점을 추격하는 인천현대제철. 자 점유율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현대제철의 추격골이 조금은 늦게 터진 감도 있는데 네. 그래도 끝까지 집중을 갖고 손아연 선수가 침착하게 페널티킥을 성공시켰습니다. 손아연 선수가 김혜리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여냈고요. 그러니까 김혜리 골키퍼 역시나 쉽게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제